포, 오늘은 밀을 심어서 빵 만들자고. 타키, 너무 배고파. 배고파서 일을 못하겠어. 포, 그렇게 배고프지 않으려고 이렇게 곡식을 기르는 거라고. 후, 어쩔 수 없지. 그래, 더 배고파지기 전에 얼른 일해서 곡식을 쌓아두자고. 후, 어쩔 수 없이 촌장님네 집 상자를 열어봐야겠다. 포, 그거 도둑질이잖아. 노노, 타키, 촌장님이 열어봐도 된다고 했거든. 포, 아니 포. 우후! 도둑질이잖아! 빵이 잔뜩 있잖아! 몇 개나 먹을까나? 포! 열어봐도 된다고 했지! 먹어도 된다고는 안 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이 타키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내가 빵을 못 먹게 됐잖아. 아니, 이거 포.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포가 실수로 도둑질 할 뻔한 걸 내가 말려준 거잖아. 고마워해야지. 야, 배고픔 걱정 없이 부자가 돼서 살고 싶은데 어디 보물 없나? 자네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타키포 마인크래프트 애니 백화가 넘었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리네요. 하, 내 상자를 연 녀석이 누구지? 그건 저희가 열었는데요. 아니 포, 저희라니. 난 빼야지 포. 내 상자를 왜 마음대로 열었는지 바른대로 말해보라고.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다. 아니 포, 허락받은 거 아니었어? 그건 예전 마을이었나? 아니 포! 왜 열었는지 말 못하는 걸 보니 경찰을 불러야겠군. 잠깐만요. 사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던 도중에 갑자기 내 코끝에 엄청난 냄새가 씻히는 거예요. 하, 내가 만든 빵 냄새가 좋긴 하지. 그래서 그래, 그건 마치 천국에 제빵사가 있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신의 빵을 갖고 낸 듯한 그런 냄새랄까? 하, 그 냄새에 취해 정신없이 냄새에 이끌려 여기저기를 떠돌던 중 정신을 차려보니 이 상자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죠. 그리고 바로 이 상자에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내 빵을 좀 구경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 거죠. 그런 변명이 통할 리가 없... 자네는 빵에 대해서 뭘 좀 아는 친구군. 특별히 봐주도록 하지. 통했어? 촌장님, 이 빵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다이아 한 개. 뭐지? 잘못 들었나? 다 이 안에 있는 빵 중 한 개만 먹으라는 걸 잘못 들은 거겠지, 타키? 맞아. 빵 하나에 다이아 한 개일 리가 없지. 아니, 이 빵의 가격은 다이아 한 개다. 실제로 나는 매일 아침 연마을 부자에게 이 시내 뽕빵 두 개를 아침 식사로 팔고 있지. 아니, 일단 빵 조가리를 다이아 한 개로 바꿔서 먹는 부자가 있다고? 거기 빵 이름이 뽕빵이야? 이상한 냄새가 날 것 같은 일이야. 포, 말 조심해. 아니, 이런 엄청난 빵을 먹기 위해선 다이아가 한 개나 필요하구나. 아, 향기가 나는 것 같은 이름이야, 그치, 타키? 나도 뿡빵이랑 다이아랑 바꿔먹는 부자가 되고 싶다. 하, 자네를 보니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군. 혹시 촌장님도 희대의 거짓말쟁이였어요? 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군. 특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약간 둘이 닮은 것 같은데. 하, 아무튼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할 한마디가 있지. 혹시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그래, 마을 주민들에게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 전설의 부자 주민 이야기, 너희도 들어본 적 있지? 아니요. 특히 들어본 적 있어? 있지. 그 엄청 유명한 이야기잖아. 뭔데? 해줘. 나만 모르잖아. 그 예전에 평범한 주민으로 태어나서 대나무 깎는 기술을 배워 엄청난 부자가 된 전설의 주민이 있다고 해. 헐, 대나무를 깎아서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전설의 주민이 남긴 12권의 책, 12곳에 숨겨진 보물의 단서를 적어놨다고 하더라고. 에헤헤, 자기가 보물을 묻어놓고 어디 있는지 책까지 썼다고? 무슨 거짓말이다, 거짓말. 나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짓말의 달인이 된 포호가 증명한 그 진짜 거짓말이. 아니 포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거짓말 탐지기가 된 거냐고. 딱 봐도 거짓말이지. 그런 책이 어딨어. 거짓말 탐지기 작동. 삐리리리 삐리리리. 거짓말입니다. 그런 게 있다면 어디 내 앞에 가져와 보라고 하라고. 하, 여기 있다네. 헐, 거짓말. 포, 거짓말 탐지기 고장났잖아.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하, 내가 어릴 적부터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책이라네. 한번 찾아보게나. 난 부자가 되는 빵 만드는 기술을 얻었으니 이제 필요 없네. 아니, 이런 귀한 걸 저희한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이 마을의 귀중한 책 아닌가요? 하, 이 마을 사람들 중 그 책을 보며 보물을 안 찾아본 사람이 없네. 하지만 모두가 실패했지. 다들 이미 포기했다네. 촌장님, 포기는 배추나 셀 때 쓰는 말이라고요. 나 전설의 명탐정 포가 해결해주지. 타키의 이름을 걸고. 아니 왜 내 이름을 걸어? 만드시 실패할 거면서. 토끼 포.
포, 각자 집에서 도구를 챙겨서 모이자고. 흐흐, 타키, 보물이 얻고 싶어서 안달이 난 얼굴이군. 그럼 포는? 타키 이름을 걸고 찾는다며. 태키, 보물 찾는데 왜 도구가 필요해? 벽을 뚫거나 뭐 땅을 파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탐험해서 배가 고프면 음식도 먹어야 하니까 준비가 필요하지? 태키, 벽을 뚫는 데는 곰돌이 손톱 파워, 땅을 팔 때는 곰돌이 손톱 파워. 오케이? 그럼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플 때는 곰돌이 손톱 파워로 타키를 쓰러뜨려서 잡아먹는다. 야생 곰돌이의 본능이냐고. 일단 더 늦기 전에 빨리 준비해서 만나자. 알았어. 타키를 잡아먹을 순 없으니까 집에서 먹을 거 잔뜩 챙겨와야지. 자, 왔어. 이 정도면 되겠지? 자, 타키 다 챙겼어? 못 챙겼어? 다 챙겼어. 못 챙겼어 뭐? 어두운 데 들어가면 쓸 횃불이랑 그리고 배고플 때 먹을 당근 그리고 땅 팔 때 쓸 철삽이랑 다이아 곡괭이. 타키, 다이아 곡괭이까지 가져가다니 얼마나 보물이 얻고 싶은 거냐고. 아니 포 모습부터 보고 말해. 그래도 다이아 곡괭이 좀 오반가? 알았어, 철곡괭이로 바꿔볼게. 그리고 당근도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군. 싫어, 포도 당근 먹어야 돼. 당근쟁이같이 이러고. 자, 그래서 택키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뭐라고 써있어? 뭐라고? 인피니티 스틱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의 책이야. 그딴 제목의 책이 거짓말이 아니라니. 자, 읽어볼게. 자, 물과 불이 친하게 지내는 신기한 말 남긴다. 보물의 단서. 보물을 얻으려면 들어가라 불 속의 한가운데. 용감하고 지혜롭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게, 이게 무슨 뜻이지? 들어가래 불 속에 한가운데. 그러니까 내 보물을 원하는 녀석들은 모두 지옥에나 떨어져서 지옥불 맛이나 봐라, 뭐 그런 말 아닐까?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불이라. 이 마을에서 불이 어디 있지? 일단 집마다 붙어있는 횃불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대장장이 아저씨네 용암. 확실히 여기도 용암이 있지. 그리고 타키의 몰카에 매일 당해서 생긴 내 마음속에 열불이 있지. 오! 그거 같은데? 뭐 내 마음속에 열불? 아니, 용암! 타키, 대장장이 아저씨네 용암은 들어가고 싶어도 좁아서 못 들어간다고. 타키 어디가? 포, 따라와봐. 뭔데? 기다려 택키, 보물 먼저 찾아도 반반띵 하는 거야. 알았어. 물론 내가 먼저 찾으면 내 거임. 아니 포, 난 포를 믿어. 분명히 반 나눠줄 거야. 내가 반띵 해줄지 말지는 뭐 택키 하기에 달려있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자, 포. 짠. 여기가 마을에서 가장 가깝고 큰 용암 연못이야. 그래서 보물의 위치가 여기라고? 어떻게 알아? 왜냐면 이 용암 바로 옆에 강이 있거든. 물과 불이 친하게 지내는 마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택키.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 어때? 들어가면 무조건 깨꼬닥할 것 같은데. 그러면 택키가 들어가. 아니 나도 깨꼬닥하기 싫거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용감하고 지혜롭게 들어가라고 했어. 용감하고 뭐지? 지혜롭게? 택키 조심해. 언제까지 타는 거야 이거? 내 생각에 내 생각에 택키는 곧 죽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단서는 이 모래 같아. 여기 있는 모래들은 내가 저번에 신중 하산 대결한다고 공중에서 뛰다가 막 TNT랑 같이 터져서 여기저기 흩뿌려진 모래들이잖아. 잘 봐. 으차. 자, 이렇게 모래를 일단 파고. 뭐지? 모래를 좀 캐고. 으차. 그걸 뭐 하려고? 자, 잘 봐. 타키, 타키 흙 먹을래 그래? 아니야, 엄마 타키 흙 먹어. 당근 있는데 흙을 왜 먹어? 자, 당근 없으면 흙 먹을 거야? 무슨 소리야? 자, 일단 이렇게 모래를 좀 설치하고. 뭐 하려고 그런 거야 타키? 이렇게 용암을 모래로 밀어내는 거야. 자, 용암이 뭐야? 없어졌지? 진짜로? 이렇게 하면 용암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잖아? 자, 용암이 없어졌지? 오호, 타키 완전 지혜롭잖아? 자, 이제 용암이 있던 한가운데를 파면? 자. 포!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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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자! 타키 얼른 열어봐! 빨리! 알았어. 뭐가 들어있을까? 왠지 다이아 이런 거 들어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럼 좋겠다. 자, 연다! 포, 연다! 오케이!
우린 이제 부자야. 얼른 열라고. 포, 나 가두면 안 돼? 나 가두면 안 돼? 아이, 얼른 열라고 빨리. 이따기. 자, 연다. 태양을 삼킨 나무? 본다. 거기엔 있다. 달콤한 사탕. 흠, 그래. 범인은 단서를 여기저기 남겨놨군. 준비만 했어. 달걀! 안, 아, 뭐야. 벌써! 안 돼, 포! 아! 헐, 진짜 있잖아. 웃는 얼굴에. 타키의 함정이 엄청나게 걸린 내가 보증하도록 하지. 여기선 함정의 냄새가 안 나.